자, 이제 투 부정사 두 번째 시간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전 시간에 뭐 했었어요, 여러분? 네, 투 부정사의 자, 그 전반적인 개요를 잡았고요. 어떤 역할 하는지 배웠었죠. 자, 투 부정사는 뿌리가 어디예요, 여러분? 네, 동사입니다. 동사에서 와서 투 부정사를 만들어주는 이유는 뭐야? 네, 더 이상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로 사용하기 위해서죠. 그죠? 하지만 얘네들은 어때요? 비록 더 이상 동사의 쓰임으로 쓰일 수 없지만, 더 이상 동사는 될 수가 없어. 하지만 어때요, 여러분? 동사의 성질은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 들어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보고 갈게요. 자, 동사가 있고요. 동사가 있고요. 이 동사가 뭘로 바뀌어? 준동사로 바뀝니다. 이 준동사가 바뀌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첫 번째 투 부정사가 되고요. 두 번째 동명사가 되고, 세 번째 분사가 된다고 얘기해 줬었어요. 자, 뜨 부정사는 어때요? 자, 전번에 명사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요? 형용사로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부사처럼 쓰이기도 한다. 그죠? 동명사나 분사는 좀 이따 천천히 볼게요. 자, 명사일 때 뭐였어? 주어 역할도 하고, 목적어 역할도 하고, 보호 역할도 할 것이며, 형용사일 때 뭐야? 오케이, 명사 수식도 할 거고, 또 뭐였어요, 여러분? 얘가 또 보호 역할도 하겠죠? 그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어때? 그럼 얘는 보호 역할보다는, 네, 형용사의 역할이, 형용사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부사는 뭐였어? 똑같아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지만 교육에 하는 일은 뭐였죠? 부부 동형 그리고 전체. 하지만 얘네들이 나타내는 의미가 있었죠? 목적 뭐 하기 위하여 감정의 원인 뭐 하다니 뭐 기쁘다. 그것도 뭐였어요, 여러분? 세 번째가 뭐였죠? 네, 바로 결과 뭐 하게 돼서 결국 뭐 하다 등등의 의미가 있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면서 자,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자, 제 부탁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누구가 a favor 뭐 여러분? 누구의 부탁을 들어주다예요. 자, 누구의 부탁을 들어주다. 자, 그래서 뭐예요? 자, 제 부탁 좀 들어주시면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주어. 그 다음 뭐예요? would like죠. would like. 이거 동의어 뭡니까? want죠. 그죠? 그 누구, 당신이 뭐 하길 원하는 거야? 나의 부탁을 들어주는 거잖아. 그죠? 나의 부탁을 들어주는 거야. 그런데 I would like you to do me a favor 딱 쓰고 나니까 어때요, 여러분? 여기에 이거 뭐였죠, 여러분? 여기에 바로 주어고요. 동사 목적어. 근데 목적어가 뭐야, 지금? 이 목적어가 이 부분에 동작을 하는 거잖아. 즉 나의 부탁을 들어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이 유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 보호가 돼야 되는데 어때 지금? 동사 원형이 들어와 있네. 여러분, 동사 원형이 들어올 수 있는 경우는 언제야, 여러분? 아하, 여기는 동사가 지각이나 사역 동사일 때죠. 그게 어떻게 돼? 여기에 이 동사가 더 이상 동사가 아닌 애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때 쓸수 있는 게 뭐야? to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해요. 아셨죠? 그래서 to 부정사가 뭘로 쓰였어요, 지금? 아하, 쌤, 보여. 라고 바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이 방안 보실게요. 자, 누구 시켜서 그거 알아보게 할게요. 뭐야, 여러분? I will 시키다. have. 내가 누구 시킬게요. 누군가 someone을. 그래서 단 다음에 to look into it 라고 썼어요. 자, 이렇게 써놓고 딱 좋아요. 아, 나 상쾌해. 어우, 문장 괜찮은 것 같아. 딱, 근데, 네, 잘하셨어요. 왜냐면, 자, 주어, 그리고 동사, 그, someone, 목적어, 그 목적어가 알아보는 걸 하는 거잖아. to look into it, 알아보는 걸 하는 거잖아. 보호가. 그래서, 여기에 동사 들어가면 안 되니까, 더 이상 동사가 아닌 to를 넣어줬다.
그러니까 생각 잘하셨어요. 하지만 여기 어때요? 지금 동사 원형만 들어간 애가 있어요. 즉 원형 부정사만 가져가는 애가 있다고. 이런 것처럼 뭐 사역동사 또는 지각동사는 뭐였어요 여러분? 목적 보호 자리에 뭐였어? 동사 원형, 즉 원형 부정사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to를 쓰면 안 된다는 것까지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헷갈리지 말고요. 5형식의 사역동사, 지각동사는 어때? 거기에 원형 부정사가 들어가는 특이한 애들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한번 읽어보죠. I will have someone look into it. 자, look into는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는데 어떻게 보는 거야? 안을 면밀하게 들어보는 거지? 그래서 뭐야? 알아보다. 그죠? 근데 어떻게? 자세히 알아본다는 뜻이 있다는 거, 네, 꼭 알아주세요. 자, 3번 가봅시다, 여러분. 3번은, 자, 전 손해볼 게 없답니다. 전 손해볼 게 없어요. 네,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왜? 난 잃어버릴 게 없거든. 이제 잃을 게 없어. 그냥 막 가는 거야. 자, 볼게요. 나는요, have nothing. 자, 뭐예요, 여러분? nothing. nothing은요,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니다. 즉, 여기에 뭐야, 지금? 벌써 not이 포함되어 있잖아. 여기 앞에 not이 포함되어 있죠? 그 얘는 뭐야? 부정의 의미가 이미 포함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아, 뭐야?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야. 맞죠? 근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뭐 할? 손해볼. 즉, 잃어버릴 게 없다. 라고 딱 썼어. 그런데 어때? 여기도 동사, 여기도 동사.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로 바꿔줘야 돼. 그때 뭘 써라? to를 써라. 그런데 이걸 딱 바꾸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잃어버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잃어버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지금 nothing은 아무것도 가지고 없다는 명사야. 아무것도 없다는 명사야, 명사. 아, 명사를 꾸며주는 애니까 누구겠어요, 여러분? 명사니까 얘는 오케이. 형용사가 되겠죠. 형용사. 그래서 우리 지금 여러분 지금 뭐 보고 계신 거야?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보고 계신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 아셨죠? 형용사 역할. 자, 다음 가보실까요? 자, 4번. 그녀가 설거지할 차례입니다. 자, 안건 뭐야? 그녀의 차례예요. 자, it is 뭘까? It is her turn. Her turn. 뭐야? 그녀의 뭐야? 차례이다. 그것은 이번이 그녀가 할 차례입니다. 근데 turn은 turn인데 어떤 차례? 설거지할 차례. 그지? 아마 설거지하다가 do the dishes거든요. 어떻게 돼? do the dishes 하면 뭐야? 여러분 동사가 어때? 명사 수식해 줄 수 있나? 동사가 명사 수식해 줄 수 있어? 이 동사가? 명사 수식 안 되지. 그러니까 뭘로 바꿔야 돼? 동사가 아닌 형용사로 바꿔야 된다. 그때 붙일 수 있는 게 뭐였어? to를 붙여야죠. 그래서 to do the dishes 하면서 앞에 있는 차례라는 명사를 꾸며줘야 그게 어떻게 돼? 바로 형용사. 이게 뭐야? 명사적 용법이란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It is her turn to do the dishes. 자, 뭐예요, 여러분? 이번 차례가 그녀가 설거지할 차례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다음 가볼게요. 지금 이제까지 형용사,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이는 거 봤고요. 자, 봅시다. 잊지 말고 열쇠 가져가세요. 잊지 마세요. 어떻게? 아, 명령문. Don't forget. Don't forget. 잊지 말래요. 근데 뭘 잊지 말래? 잊지 말래. 뭘 잊지 말래? Take your key. Take your keys. 하면 뭐야? 잊어버리지 마세요. Take your keys. 열쇠 가져가는 것을.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도 동사, 여기도 동사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 이 동사를 더 이상 동사가 아닌 애로 바꿔야 돼. 뭐야? To take로 바꿨어. 얘는 어때? 동사가 아니고 얘는 뭐가 됐어? 이제는 잊지 마세요. 뭘 잊지 마? 가져가는 것을 잊지 마세요. 뭐라고? 잊지 말라고. 뭘 잊지 말라고? 가져가는 것을 잊지 말라고요. 아, 뭐가 됐어요, 여러분? 동사가 됐고 이제 뭐야? 목적어로 쓰이고 있습니다를 아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자, 아무튼 이제 뭐 보셨어요, 여러분? 자, to 부정사가 목적으로 쓰이는 거 봤고요. 여전히 뭐예요? 명사적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don't forget to take your keys가 될 겁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그들이 이혼하기로 결심 동의했어요. get divorced, 뭐 여러분? 이혼하다는 뜻이고요. 이혼하다. 자, 시작해 보실게요, 여러분. 이혼하다. 자, 주어 뭐야? 그들은 어떻게 했다? 동의했다. 동의했어요. 과거네. A-G-R-E-E, agreed. 그 다음 뭐야, 여러분? They 그들은 동의했습니다. 어떻게? 자, 이혼하기로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바로 get divorced를 쓰고 싶은데, get divorced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돼? 동사니까 얘는 더 이상 동사 아니로 만들어주자. 어떻게? 앞에 to를 붙여서. 이해 가셨어요? 그런데 딱 to를 붙여놓은 게 뭘로 쓰이고 있어요? 주어 동사인데 동의는 했는데 어떤 동의를 했어? 이혼하기로 한 동의를 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 목적어가 되겠다. 그죠? 주어, 동사, 목적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근데 여기 뭐 했어? 아, to 부정사가 목적으로 쓰였구나. 그래서 얘는 뭐다? 명사적 용법이라는 거구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자, 7번 보실게요. 자, 저는요, 새 차를 살 여유가 없어요. 자, afford는요, 뭐 할 여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죠? 자, 주어 뭐예요? 주어. 당연히 나잖아. 새 차를 살 여유가 없어요. 아, 차 사고 싶네요. 차, 좋은 차 사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네, 지금 땀을 흘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돼요? 살 여유가 없다? 당연히 I can't afford죠. afford. afford 딱 써놓고, 뭐요? 새 차를 사다죠. buy a, 뭐요? 새 차. brand new car. 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자, 안 그러면 I can afford. 여기도 동사, 여기도 동사. 그럼 어떻게 하자? 이 동사를 더 이상 동사가 아니로 바꾸자. 그럼 뭘 넣자? 오케이. to를 넣자. to를 넣고 딱 보니까 어떻게 돼? 내가 여유가 없긴 없어. 근데 뭐 어떤 여유가 없는 거야? 새 차를 살 여유가 없는 거잖아. 맞죠? 새 차를 살 여유가 없는 거지. 얘는 뭘로 쓰였어? to 부정사는 목적으로 쓰였고, 얘는 뭐하고 있어요? 지금 명사처럼 쓰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야?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에서 뭘로 쓰인 거야? 목적으로 쓰였다는 걸 아셔야 돼. 알았죠? 자, 8번 가볼게요. 자, 8번은 어때요? 그 일을 비밀로 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 일을 비밀로 할 것을 약속해요. 아, 그럼 어떻게 해요? I, 뭐예요? 약속하다? promise네요. I promise.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약속 뭐예요? 비밀로 할 것을. I promise keep it secret. Keep it secret. 자, 어떻게 하겠대? 내가 약속합니다. 주어 동사가 약속한대요. 뭐 하는 걸? 그것을 비밀로 하는 걸요. 그걸 비밀로 하는 것을 지키겠대. 약속하겠대. 그러면은 여기서 보세요. 여기도 동사입니다. 동사 아닌대로 만들어줘야 돼. 어떻게 to 붙여서. 그냥 딱 붙이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 아, 뭘로 쓰였어? 약속한다. 근데 약속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을 한 거잖아. 그죠? 비밀로 유지하는 것을 약속한 거잖아. 뭐가 돼? 얘는 목적어가 됐고, 얘는 명사로 쓰인 거죠. 아셨죠? 그렇게 꼭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자, I promise to keep it secret. I promise to keep it secret. 내가 그걸 약속 지켜 꼭 지켜줄게요. 이런 뜻이고요. 네. 약속 잘 지키는 사람 만나야죠. 자, 9번. 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자, 뭐예요? 누가 기뻐? 내가. 그죠? 자, I am. 내가 기쁘다. 네, 기쁘다는요. gla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I am glad. 나는 기쁩니다. I am glad. meet you all. You all. 뭐예요? 여러분 모두를 만나서 기쁘다는 얘기죠. 여러분 모두를 만나서 기쁘다. 그런데
어때요? 비동사 동사 있고 여기도 동사 있어. 그리고 어떻게 돼요? 뭐 해서 기쁜 거야? 여러분 모두를 만나게 되어서 기쁘다는 얘기잖아. 기쁘다. 기쁜 뭐예요, 여러분? 이거 형용사죠. 형용사. 형용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형용사를 꾸며주는 아, to 및 어떻게 된 거야? to 부정사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 어떻게 해서 형용사 꾸며줬죠? 그럼 얘는 뭐야? 당연히 형용사 꾸며주는 건 뭐였더라? 아, 뭐였지? 오케이, 그거죠, 여러분. 형용사 꾸며주는 거는 부부동형. 뭐야?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잖아. 이해 갔어? 그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얘는 당연히 부사처럼 쓰인 거잖아. 부사처럼. 부사처럼 쓰인 것 중에서 뭐야? 하도 그렇게 많이 쓰이니까 그냥 이름을 넣어가지고 만들어버렸어. 뭐, 감정의 원인. to 부정사가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이면은 뭐야? 그냥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라고. 이 사람 왜 기뻐? 만나서. 만나서 기쁘다. 요렇게 알아두세요. 그죠? 뭐야, 널 만나니까 아, 난 너 만나니까 더 슬퍼진다. I am sad to meet you. 오, 상당히, 여러분, 어때요? 만났는데 슬퍼. 되게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어. 묻지 마. 자, I am sad to meet you. 이것도 뭐예요, 여러분? 감정의 원인이라고요. 너 당신을 만나게 돼서 슬프다라는 거 여러분들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0번 보실게요. 자, 건강을 위해서 단 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피하고 있어요? 비가 피하나? 미안해요. 너무 썰렁하죠? 자, 내가 피하겠죠. 그죠? 자, 안 그럼 나는 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단 거 항상 피한 거 아니죠? 지금 일시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피하는 거잖아. 어떻게 해서? 그래서 당연히 현재 시제지, 아, 죄송합니다. 진행 시제야. I am avoiding. I am avoiding. 여러분, 단 거 다 뭐야? 그냥 스위치야. 스위치. I am avoiding sweets. 뭐 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get healthy. get healthy 거든요. 자, get healthy. 자, get healthy. 근데 여기 어떻게 돼 있어? 무엇을 위해? I am avoiding sweets. 뭘 피하고 있어? 난 피하고 있는 중이야. 단 것들을 뭐 하기 위해서? to get healthy. 그때 뭐가 들어가야 돼? 아, to가 당연히 들어가야지. 왜? 앞에 지금 비동사, 동사가 떡하니 있는데 어떻게 동사를 그냥 써? 그래서 당연히 to를 딱 붙이고 나니까 어떻게 돼? 피하는데 왜 피하고 있어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네, 바로 동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얘는 뭐라고 부르자? 오케이, 동사를 꾸며주니까 얘는 뭐야? 부사라고 부르고요. 부사 중에서도 뭐예요, 여러분? 목적, 얼마나 많이 쓰이면은 그냥 목적이라고 이름을 빵 찍어 놓고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할까? 그죠? 선생님, 적어도 여러분, 투부정사, 부사정용법 좋아, 몰라도 좋아. 하지만 뭐뭐 하기 위해서만은 무조건 알아놔야 돼. 왜?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 아셨죠, 여러분? 일단 투 보고 해석이 안 돼. 그러면 뭐뭐 하기 위해서로 그냥 가세요. 아셨죠? 도저히 모르겠으면. 자, 10번 가볼게요. 자, 커피가 너무 뜨거워서 못 마시겠어요? 그때 뭘 썼죠? to A, to B. 뭐예요, 여러분? 너무 A에서, 너무 A에서. B 할 수 있다, 없다? B 할 수 없다야. 자, 맞죠? 너무 A에서 B 할 수 없다인데. 자, 봅시다. 커피가 너무 뜨거워서 못 마시겠어요. 이렇게 해내요. 자, the coffee 또는 my coffee. 그죠? 커피가 어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뭐야? Too hot. 뭐 하기에? 마시기에. To drink. 어떻게 돼? 커피가 너무 뜨거워서 못 마시겠어요. 이런 취세죠. 그죠? Too. 여기 to 부정사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아셨죠? Too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얘는 어떻게 바뀌어져요? 그럼 too는요? So, 뭐, that, can't죠. 그죠? So that can't로 바뀐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It is so hot. That I can't drink죠, 그죠? It's so hot that I can't drink.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너무 뜨거워서 내가 마실 수 없다.
so that can't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12번에 표를 미리 구하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라고 나오네요. 자, 표를 구하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 해요. 자, 어떻게 할까요? 당신은 누가 예약하는 거야? 당신은이죠, 그죠? 당신은 you have to book. 예약을 하셔야만 합니다. You have to book. 어떻게? In advance. 미리요. 뭐 하기 위해서요? To get tickets. 자, 뭐요? 당신은요, 주어고요. Have to book. 뭐요, 여러분? 예약하셔야만 합니다. In advance. 미리요. 근데 왜 해야 돼? To get tickets. 티켓을 얻기 위하여. 이건 뭐예요, 여러분? To 부정사의 목적을 나타내는 뭐 하기 위하여죠. 그죠? 뭐 하기 위하여.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아마 이렇게 해서 지금 끝났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본 게 뭐예요? To 부정사죠. To 부정사는 뿌리가 어디예요, 여러분? 동사야. 그런데 이 동사는, 자, 동사에서 to 부정사가 나왔는데 얘네가 하는 역할이 뭐야? 명사, 형용사, 그 다음 뭐예요? 부사라는 거. 근데 명사는 뭐예요, 여러분? 명사는 얘네가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는 거. 형용사는 뭐야? 명사를 수식해주는데 뒤에서 준다는 거. 부사는 내가 뭔 알자? 무조건 뭐 알자? 목적, 뭐뭐 하기 위하여는 알자. 그리고 또 뭐? 감정의 원인, 뭐 하다니, 뭐 하게 되어, 뭐 슬프다, 기쁘다, 어떤 감정이 불러일으켜진다.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to 부정사를 자 마무리 지었어요. 이번 강의는 상당히 지금 영작이 많았는데 영작을 많이 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그런 감각 문장을 많이 보셔야지만 계속 여러분들이 리딩을 할 때도 잘 쉽게 독해를 할 때도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많이 힘드셨죠? 네, 그거 참 충분히 이해하고요. 자, 그래도 잘 복습하시고 복습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걸로 잘 만드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동명사 편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어요.